그 신문에 논조도 말이야. 쓴 사람이 이 판사들이 무슨 뭐 연구회, 그것이 우리 법연구회예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아주 진보적이고 그런 개혁적인 단체라고 썼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말이요, 신문은 뭘 근거로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무엇이 개혁입니까? 대한민국이 날아갈 판인데 말이야. 내가 왜 여러분을 보고 참 눈물 난다 그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대로 정치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야, 이만큼 노력해서는 10시간 아니라 11시간, 12시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놓은 조국을 이제 이 사람들 며칠 나서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예요? 이걸 만들어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오늘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앉으세요. 빨리 앉으시라고. 내가 강연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나도 빨리 해야 또 뒤에 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 지금 저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못해보셔서 그렇지, 지휘자는요 단원이 왔다 갔다 가면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내가 갈 테니까. 예? 그, 아니, 죄송하지요, 물론. 왜 그러냐, 아니, 강연을 하다 말았으니까. 근데 이게 흐르다가 흐름이 깨지면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내 앞에 와서 얼룩정얼룩정 하면서 하세요? 근데 저를 해서 그냥 용서할게요. 그럼.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까 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여러분이 있다는 건 그래도 희망이다. 내일을 생각할 때, 내년 이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세력이 참패하면은 우리 다 가는 거예요. 예? 뭐 국회에 몇 명밖에 못 나가고, 그 객소리도 못 하고 다 죽어요. 또 대통령 선거에 말이야. 여전히 이건 내가 고론에 살게요. 그런 인간하고는 뭐 싸움이 붙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정동현이라는 사람이 TV에, 저, 라디오에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꼭 내가 듣기에 말이에요. 망종 같은 얘기만 하더라고. 아,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래서, 아, 어떤 부인이 말이에요. 어디서 뭐, 방공 연습할 땐가,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팼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을 알겠다. 얼마나 빨갱이야. 그러면 때렸대요. 근데 그건 고소도 못해요. 아주머니한테 매 맞고 고소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법정에서 뭐라고 하고 싫으니까 고소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방공 연습 때 맞았고, 그는 또 다른 데서 맞았고, 벌써 사나이 둘을 해치웠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이상훈 대장 말씀에 해방을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올라간 친구들 가운데 서북 청년단이 있었습니다. 나도 잘 알죠. 나는 거기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심이 뭔가 하니 공산당은 안 된다. 왜? 북에서 경험했다. 나쁜 놈들이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돼가지고 오늘 이 망령을 부리는지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들 이러냐? 그건 북에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뭐냐? 아니, 나쁜 놈들이 증거를 보이면서 합니까? 몰래 하죠. 어? 아니, 비밀리에 지령을 받았다. 그럼 우리한테 알려줍니까? 얼음얼음 하죠. 어떤 사람이요? 아주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심리학, 중심분석학을 하는 의사인데, 여기 지금 가만 놔두는 작자들을 보면요, 북에 갔다 와서 더욱더 이 북편을 드는 놈들이 있대요. 북에 다녀와가지고. 그건 뭐냐? 그러면은 북에서 여러가지 절차 1, 2, 3, 4, 5까지 있는데, 그 5까지 뭘 받은 놈들은요, 늘 거기서 다 한 짓을 적어놓고, 그리고 체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자기 목숨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 안 한대요.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건 안 하고, 하는 짓을 보면 안 돼요.
이 의사가 나가 그래요. 나는 다 알겠습니다. 어떤 놈은 북에 가서 뭐 첫째 건강상, 그 다음에 무슨 섹스, 뭐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뭐 세 번째는 뭐 왕창 돈을, 뭐 네 번째는 북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보다 평양으로 뭐 다 이게 특진시켜서 보내주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꼼짝할 수 없이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면요 큰일이래요. 그래서 그의 아주 최종적인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김재일을 죽여야 된대요. 그 심리학을 하는데요. 김재일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지 못한대요. 그 사람만 갔다 그러면 그 약속이 다 끝난 거니까 아무 일도 없대요. 다들 언제냐 그랬느냐 그러고 하는데, 이제는 코가 끼어가지고요 꼼짝도 못한대요. 꼼짝도.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저 분석학을 하는 사람의 그 주장에 일리가 있더라. 그렇게 뭔가 묶여서 그렇구나. 그러면 순진한 친구들은 괜히 부화뇌동하는 거예요. 진보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아요. 개혁이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그것이 진보가 아니라 반도이고,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 역사의 가장 못된 짓이다. 그걸 알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암만 일러주어도 우리 뜻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은 우린 죽고 저희도 망하고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나는 거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옛날 노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뭐 한 새로운 시대를 중국에 이룩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요, 뭐 원세기 같은 인물이 나와서 도저히 천문의 혁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청조를 타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프로그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노신 같은 작가는 이제 낙심해가지고 저 시골에 절간을 따라다니면서 비석에 탁본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년이라는 그때 있던 잡지에 그 기자로 있던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노신 선생 왜 이러고 계십니까? 노신이 대답하기를, 야 안돼, 나도 노력해봤지만 안돼. 그때 신청년의 기자 한 사람이 노신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지금 사면이 철로 되어 있는 벽에 우리 동포가 잔뜩 지금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이대로 계속 갇혀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한번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냥 전부가 한번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 벽을 발로 차서 무너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요? 예? 그러십니까? 당신 말이 없어. 갑시다. 그래서 그 탁본하던 기구를 다 던지고 다시 나와서 이 혁명이 성공되는 데까지 간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결심하고만 있다면 아무래도 죽을 건데, 예? 목숨을 걸고 한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말이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면 이천짜리입니다. 이 대통령 하나, 예?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어느 것도 컨트롤을 못해요. 예?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아의 지휘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휘를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 스코어를 몰라. 그러니까 아니 법원에서, 예? 김정일 만세에 그러는 피의자가 있어도 그놈이도 어떤 놈이야 잡아와, 그걸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철학 없는 인간이 이제 끝나면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우리도 노후를 제대로 못 보내는데 그야 어떻게 노후를 제대로 보냅니까? 결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한번 큰 결단을 내려줘야 이 민족이 살지 말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슬프고 그렇지만 조국을 건질 힘이 여러분은 왜 누구에게 있는가? 젊은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온다. 안 오면 저희 책임이지. 우리가 거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젊은 사람들 제발 와요. 안 와도 돼요. 왜 자기네 나라니까. 우리는 얼마 있다 갈 거고 너희들 나라인데
김정일 밑에서 재밌게 살아봐라. 안 될 겁니다. 모르긴 하지만 나는 오늘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그 쟁쟁한 연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슬프기도 하지만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하고 가자. 그런 확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